따로따로 타시는 걸 봤습니다. 올 때는 같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수달입니다. 오늘도 영상편지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도 아주 좋아하는 미남 스타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재밌는 에피소드 가져오신 대한항공 전 직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예인분은 제가 평소에 엄청 좋아하고 엄청 사랑했던 연예인이에요. 바로 조인성 씨입니다. 화면으로도 엄청 잘생겨서 제가 평소에 좋아했었는데 제주에서 오시는 걸 제가 봤어요. 도착장에서. 근데 이제 조인성 씨는 오실 때마다 다른 분이랑 오세요. 인간관계가 매우 좋으신 것 같은데. 여자분도 있나요, 혹시? 한분 봤습니다. 진짜요? 네. 누구? 따로따로 타시는 걸 봤습니다. 올 때는 같이. 이거 말해도 되나요, 근데? 아쉽게도 친구분이 그렇게 잘생기신 분은 아니었어요. 좀 미남이 아니신 배우분과 같이 왔는데, 그분이 조금 연예인병이 있으셔서 되게 이렇게 주변을 경계하시고, 이렇게 되게 아무도 신경,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조인성만 보고 있는데, 혼자 경계하고. 혼자 경계하고 수화물을 찾는데도 계속 이렇게 눈치 보시고 누가 다가올까 이렇게 사진 찍을 준비도 항상 돼 있으시고 근데 아무도 요청은 안 하고 아비라고 해서 수화물로 이제 애완동물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제 승객이 아비를 맡겨서 강아지를 찾는 과정에서 조인성 씨가 강아지도 되게 좋아하세요. 애기랑 강아지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 강아지한테 다가가서 이제 강아지한테 말을 겁니다. 승객한테 안 걸고 강아지한테. 신혼부부셨는데, 네. 근데 이제 남편의 손을 놓더니 이제 뒤에서 입틀막을 하고 계셨어요, 여자분이. 조인성 씨는 꿋꿋이 앞에서 이제 강아지한테 말을 겁니다. 어디서 왔니? 넌 어디서 왔니? 뒤에 여자 승객이 손을 놓으시고 바로 뒤에서 대답을 합니다. 제주에서 왔어요. 몇 살이니? 애기예요. 남편은 멀리서 팔짱을 끼고 계셨어요. 네. 저도 조인성 씨를 너무 좋아해서 이제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뭔지 아시죠?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좋아하는데 저는 임창정 씨한테도 그래도 용기를 내서 소주 한잔 불러달라고 했었거든요. 예전에. 네, 진짜요? 유니폼 입고. 네, 조인성 씨는 너무 제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가서 안녕하세요. 그냥 이렇게. 아무튼 그때는 제가 강아지이고 싶었던 안녕하세요 조인성 씨 그때 저는 김포공항 도착해서 수줍게 인사를 건넸던 항공사 직원입니다. 그때 당시 강아지가 되고 싶었는데 강아지가 못 돼서 너무 아쉽고요. 다음에 너무 잘생겨서 한 번만 더 보고 싶은데 한 번만 제 앞에 나타나 주시면 그때는 반갑게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한항공 전직 분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